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몇 분이 이스라엘 선교지를 다닙니다. 근데 한 곳에 가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풍성거리는데 황소 한 마리가 그걸 묶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황소 옆에 팻말이 붙어 있었는데 누구든지 이 황소를 우리에 가는 사람은 황소를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황소에게 황소 놀이도 시도를 해봤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국에 이 목사님이 가서 황소의 귀에다 대고 뭐라고 시공수를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황소가 눈물이 확 선사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무슨 말을 했길래 이 황소가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가 그랬더니 그 목사님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제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힘들고 속상하고 슬펐던 그 얘기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황소가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 또 조금 갔더니 역시 사람들이 농성을 했어요. 근데 황소 한 마리가 또 있는데 팻말에 이 황소를 움직이게 하는 사람 황소를 가져가시고 사람들이 가서 아무리 뭐 웃기기도 하고 뭐 그래도 훔쳐다니고 있는 거예요 황소가. 그래서 또 그 목사님께 가서 황소 귀에다 대고 얘기했어요. 황소가 그걸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말을 했길래 이 황소가 이렇게 움직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이 이런 말 했다는 거죠. 너 나와 같이 목회할래? 이 황소가 겁이 나가지고 만날 수도 갔다는 거예요. 만드는 얘기입니다. 이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우리가 또 큐티하는 책에 나온 그런 얘기인데요. 목회를 해본 사람에게는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목회 자체가 어렵지만 이 이민 목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그런 목회입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 산전수전을 다 겪은 분들이 미국에 모여서 교회 구성원이 되어가지고 웬만한 얘기 가지고서는 감동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이 아주 목회하기 어려운 게 이 교회, 특별히 미국에 있는 교회,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힘든 이민 목회 현장에서 같이 목회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협력해주고, 이런 일들 때문에 그런 어려운 목회를 그래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교회에서 25년 가까이 있는다고 하는 말은 무기력이 힘이 이 능력이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또 어떻게 보면 참 무디게 있는 데를 가지고 참 무전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쉬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크게 느낀 것은요. 목회라고 단임 목사보다도 훨씬 믿음이 좋고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보다 많이 헌신하고 저보다 많이 봉사하고 저보다 많이 섬기고 저보다 많이 양보하고 이해하고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쉽게 목회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함께 걸어가 주시는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가 목회 일선에서는 물러나지만 이 교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도울 생각입니다. 성도님들 각 개인 가정, 하나님은 정말 축복이 함께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감사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